강아지도 같이 왔네. 그럼 뭐 얘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겠네. 이찬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진심 맞죠? 진심입니다. 아, 네. 저는 잠깐 빠지고 뒤로. 그래도 괜찮아요. 즐겨볼까요? 네. 네. 살려라. 올강이. 이렇게 한 덩어리 싸가지고 저는 낚시했죠. 이제 잡아보세요. 하루 사죠. 핫팩. 핫팩이다. 아, 그 언니. 어머, 둘이 똑같이 생겼어. 삼촌,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얘네들? 엘사요. 도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도전! 네. 아니요?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 X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왜 X인지. 살려라! 올바니! 되게 이쁘다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누르면은 이거 날린다 날려. 진짜 날린다. 이거 사람 들어갔던 데죠? 그죠? 아 빠졌어 빠졌어. 갈 때만 갈 때만 갈 때. 꼬시. 페리 어디 갔어? 우리 페리 가자. 페리 사랑해. 누가 버티겠습니다. 야, 모르는데 수영장. 수영장도 있고. 아, 이제 다 됐다. 아. 아이고, 울방아. 울방아, 여기, 여기. 울방이, 그래. 그냥 가만히 가. 거기 누구 있나 보고 와. 젊은이라 드라이룸이 있어가지고. 진짜 잘 되겠다, 여기. 드라이룸은 집에서 하나씩 있으면 좋지. 좀 괜찮네. 아, 비싸지고. 오늘 푹 쉬고? 네, 네, 열심히. 그러면 소장님이랑 이렇게 촬영이지만. 아유, 나 싫어. 발가락 둘 다 치자는 거. 그러면 오늘 처음 기회 없어. 나도 너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은 아니야. 진짜? 알겠습니다. 맞다. 우리의 숙소. 우와. 우와. 여기서는 너 자유야. 너 마음대로 놀아도 돼. 마음대로 놀아도 돼. 누나. 너무 좋다. 이거 또 한 번 나왔나? 아,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거 강아지 전용 드라이 룸이에요. 그러니까 털 말리는 곳이에요. 털 말리는 곳. 걔네가 여기 들어가서 털을 말려? 나도 들어가서 좀 말리면 안 되냐, 머리 좀. 아이고, 나오세요, 언니. 와, 이거 너무 좋다. 언니, 여기 마당이 페리야. 저기서 이렇게 생각해. 언니, 여기 저기 마당이야. 테리, 와! 이야. 테리 안 보인다. 테리야, 안 보인다. 테리야. 테리야. 테리 불러요. 여기 뭐야? 뭐야? 대박! 수영장이야? 수영장 있어! 어머 어떡하냐? 여기 물좀 받아주세요! 어머 대박! 당장 물 틀어야 돼! 받고 싶어야 돼! 어 이거 어디야? 따뜻한 물에도 되네! 너무 싫어! 너무 따뜻한 물 없고! 에이, 물 없어! 물놀이야! 물놀이야! 강아지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 전용으로 있어요! 모든 거를 페리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와 대박! 보통은 반려동물과 누릴 수 있는 게 이거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되면 또 저거 안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테리 다 테리 위주 테리 전용. 야 너무 좋네. 테리야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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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우와 이렇게 돼. 아 지나는 쭉 테리 막 뛰어 올라갔어. 와 여기 너무 좋아. 강아지를 내면 진짜 다 준비 다 준비해 온 거 같아. 야 밥 먹고 밥 끓었다 안 먹으려. 너무 예쁘네.
점수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네. 아까 밥시간이에요. 밥시간이에요. 밥그릇에 배변 패드까지 싹 있어. 와, 밥그릇 야. 이것도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냄새 제거. 냄새 제거하는 거. 패드도 다 여유분 다 정해져 있어. 다 있어. 많다. 야, 너무 비싸. 주무셨어요? 아, 네. 편안하게 너무 잘 잤어요. 좀 얼굴을 부으셨는데. 네, 많이 부은 거 같아요. 늦잠 잤어, 늦잠 잤어. 아니, 울강이도 엄청 신나고 테리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꼬리가 바짝 쓰는 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어제 피곤했죠. 아, 그렇죠. 어제 너무 돌아다녀야 돼. 산도 타고. 아, 맞아요. 힘들었지, 애들. 근데 사실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산책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운동장도 마련돼 있어 좋은데 외딴 곳에서 산책을 하고 이런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팁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는 특히나 이 뭐라 그럴까 오염되지 않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밤새 이제 이슬이 딱 내리고 네. 이제 새로운 냄새들로 이제 그 전에 냄새는 싹 덮이고 네. 이제 전혀 냄새 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우리가 이제 어제 산에 올라갔잖아요. 아 공기가 맑다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딱 아침에는 특히나 아 너무 냄새가 너무 신선하다. 아 아침에 냄새가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아침에는 전혀 이제 오염되지가 않았던 거지. 아니 그렇죠.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면 아 신선하다, 상쾌하다. 상쾌하다. 맞아. 맞아요. 그런 어떤 기분이 이 아이들이 들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게 되면 뇌를 이렇게 상당히 자극을 많이 하죠. 오~ 그러면 네. 강아지들에게도 아침 산책이 참 좋네요. 그렇죠. 아침 산책이 훨씬 좋죠. 저녁 때는 많은 개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오염된 상태.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냄새들이 막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냄새를 맡으려니까 네. 너무 복잡한 거지. 아침에 이제 정화된 상태로 깨끗한 냄새를 네, 깨끗한 맡을 냄새. 수 있게. 그렇죠. 아, 깨끗한 냄새를 마음껏 맡아. 그래. 자, 이거는 이슬이고 이건 아침. 그래.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마음껏 맡아 이거에 이제 위험한 함정이 하나 또. 제가 뭘 잘못했을까?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테리 같은 경우에는 네. 성격이 좀 네. 내성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 나와서 냄새를 많이 맡으면 이 맞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무염 요소가 있나 이런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위험한 게 있나 이런 냄새를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대소변 니으로 나오면 잘 대소변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테리 같은 애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는 것보다는 이런 특정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딱 정해놓고 거기서 가만히 서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면서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 아니 어쩐지 아침 제가 실내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침에 산책할 때는 자기가 코스가 굉장히 짧아요. 집 주변만 딱 이렇게 돌고 들어와 버려요. 네. 확실히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네요. 그럼 울강이 같은 경우에는요? 울강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오면은 아무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울강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외향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이제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포식자 동물들 이런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너무 돌아다니면 사냥 본능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면 이 성격이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공격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강이도 될 수 있으면 딱 정해진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고 목적을 딱 두고 대소변을 보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즈워크 산책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성격이 집에서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즈워크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대소변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뭘 느끼냐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나가면은 바로 한 5분 10분 만에 대소변을 봐. 근데 한 달이 지나면 20분 걸리고 3개월이 지나면 30분 걸리고 진짜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되면은 이제 아파트 한 바퀴 전체 한 시간을 돌아다녀야지만 대소변을 본다는. 그러니까 답답하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산책을 시킬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 오늘 아침에는 대소변이잖아요. 네. 그럼 대소변에만 딱 집중하고. 그러면은 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운동, 산책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나가면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냥 산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나가면은 대소변도 나갔을 때 대소변도 보고 노즈워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이왕 나간 김에 나간 김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반려견들은 문제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네. 제가 와 보니까 사실 나를 위한 공간보다는 강아지들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운동장과 산책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소 바로 앞에 저렇게 울타리가 다 개별로 다 쳐져 있고 걔도 그냥 문만 열면 바로 나올 수 있고 안에도 강아지들이랑 같이 풀장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돼 있고 드라이룸도 있더라고요. 드라이룸. 또 이런 공원이나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나 산책로나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나 네. 좋았던 게 저 개별 마당인데 개별 마당 갖고 있는 펜션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안 보이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옆집 강아지랑 마주쳤을 때 막 짖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그거를 미리 미연에 다 방지해서 울타리 안 보이게 해줬던 거예요. 여름에 그냥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그거는 저기요. 아, 예. 미안합니다. 네, 프라이빗에서. 자, 우리가 지금 떠나들 곳이 또 있어요. 네. 가기 전에 강아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산책을 조금 하고 가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가시죠. 고고고! 네. 가자 산책하러! 가자 가자! 아이고 신나! 신났어.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풀러서? 여기는 운동장이라 풀러도 될 것 같아요. 엄마 따라가 봐. 엄마하고 친화가 얼마나 좋은가 보자. 역시 간식. 엄마 주머니에 이거 있다. 한번 뛰어보세요.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나이스. 가자. 안 가. 안 가. 엄마 안녕. 테리 안녕. 아 너무 웃겨. 테리야 가자. 테리야 가자. 이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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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모 이모. 저렇게 어기죠. 테리야. 이게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진데 여기 있잖아요 펜션 같은 데는 이렇게 오프리시 해놓고. 대소변을 이용한 아이들이 좀 더 빠르죠.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마당에 안마당에 문 열면 나가자마자 쉬 하고 그렇죠. 이게 강아지들은 오프리시 했을 때 대소변을 훨씬 더 빨리 보고 자기의 어떤 방해를 좀 안 받아요. 사람들도 편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잘 가서 그렇죠. 맞아 맞아. 공감돼요. 뭐 어디 자.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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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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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자, 가자. 뛰어 뛰어. 항상 느려. 아니 얘는 뛰는 게 아닌데 지금 전속력으로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테리야 형이 원래 잘 안 뛰나 봐. 엄마가 한번 뛰어보세요. 신나게 이제 간다. 이제 너 집에 가니? 저 어디 가? 집에 가. 우리 다 맞다 이거야. 아 테리 테리 이리 와. 아 왜 외면했어. 보고 그냥 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가자. 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쟤는 막 뛰는데 아 울어 뛰어야지. 와 신난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게 가지고. 오강이는 난리 났어. 확실히 성격이 달라. 우와. 와. 우와. 아, 진짜 잡으러 갔네. 와. 테리 이리 와. 와 진짜 저 풀어놓으면 못 잡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울강이는 콜이 잘 돼서 콜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풀러놓고 있으면 아 강 가자 이리 와. 또 가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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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또 가. 오 뛰었어. 오 뛰었어. 드디어 뛰었어. 엄청 빠른데. 아 장난치는 거지. 아 역시 장난쳐주는 거야. 그렇지. 아 너무 귀여. 그렇지. 누는 거예요 자전거는? 저는 이제 테리는 이제 쫓아갈 때 쫓아갈 때 쫓아가는 거 이렇게 도망가는 애들 보면 잡으려고 하는 습성. 잡으려 그래요. 운동. 야, 잘 뛰는다. 와 진짜 빠르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런 데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 너무 좋지. 그쵸. 여기가 저번에 왔는데 또 왔습니다. 왜냐? 강아지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람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거기다 맛도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지난번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또 시켜가지고 또 먹었는데 다음 촬영을 가야 되는데 더 먹고 더 먹고 더 우리 감독, 진짜 감독님들 다 가시고 다 가시고 우리 캣 더 먹다 갔어. 우리 먹고 따로 갔어. 그 정도 우리, 맛집이야. 그 정도 맛집이야.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아 네네. 어, 좋아요. 여기는 너무 먹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편안하게 먹게 뭐 알아서 또 먼저 가시고. 네. 아 여기는 우리 사람도 편안하지만 네. 그 아이들하고도 같이 왔을 때 반려견들도 네. 왔을 때 되게 편안하게 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닥에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 왔나? 정말 정말하죠? 이야 반찬 맛. 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방송이 뭐죠? 몰라. 울강이. 울강이 달려라? 달려라. 울강이 달려라. 울강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달려라 울강이! 달려라 울강인데 사실 여기가 반려동물과 함께 와가지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인 만큼 반려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요. 사랑해요 반려동물. 사랑해요 반려동물. 그래서 내내 퀴즈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퀴즈를 맞추셔야 돼요. 퀴즈? 네, 네. 퀴즈. 헐. 혹시 가르쳐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짜고 치는 그런 방송 네. 안 해요, 안 해요. 뭐야, 무슨 퀴즈 나올지. 네, 네. 알겠어요. 네, 자, 자 문제를 한번 맞춰볼 준비 됐나요? 누가 내시는 네, 거예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내주실 제가 문제를 거예요. 네. 아주 쉬운 문제로. 소장님,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이거 협박 안 좋아요. 와서. 그러니까. 아. 갑자기 긴장하셔서 선생님이. 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예전에는 어머니 때가 그렇진 네.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동물보호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등록제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 등록제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문제 뽑았어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 그거. OX 문제인데. OX? 아, OX면 해야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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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왜냐면 침을 이렇게 안에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등록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네, 맞아요. 해야 되죠. 사람도 네.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출생신고 네. 사망하면 사망신고하듯이 맞아요. 강아지들도 처음에 동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동물등록하고 이제 오래 잘 우리 견주님이랑 오래오래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면은 그때도 따로 네. 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사망 신고가 아니라 동물 등록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키우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요즘에는 전입 신고도 해야 돼요. 전입 신고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이사 가면. 나도 이사 가서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바뀌었어도 해야 돼요. 다 바뀐 거. 내 맞아요. 인적 사항을 다 바뀌어진 걸 다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콩이 키울 때요. 네. 그 칩을 해놨거든요. 근데 걔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칩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서 찾아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등록제. 그래서 등록제를 네,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네요, 이제는 진짜. 진짜 사람처럼 그냥, 그냥 사람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 어쨌든. 네. 어, 그래도 맞추셨어요. 네. 뭐 주신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다 맞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반려견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된다. 맞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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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요? 응. 정답입니다. 어떻게 아셨지? 아니 그 전에 뉴스 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도 맞췄습니다. 자, 정가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세 번째 문제. 네. 어, 갑작스럽게. 아, 이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저보다 더 오래되셨어요. 눈에 관련된 네. 눈에 관련된 거. 네. 강아지는 흑백만 구분할 수 있는 생명이다. 오, 맞는 것 같은데. 흑백만 구분할 수 있는 흑백만? 생명이다. 이거 강조하시는 게 어째 좀 애매해요. 애매해. 아,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생명이다? 네. 생명이다. 우리가 보면 예전 강아지는 예전부터 네. 그 흑백만 구분할 수 있다 네, 이런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알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드릴게요. 이게 꼭 그렇지. 강아지는 흑백만 구분할 수 있는 예, 예, 예. 구분할 수 있는 생명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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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답은? 네. 엑스입니다. 와, 설명 좀 해주시죠. 강아지는 흑백이 아니라 빨간색과 그리고 초록색 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 생명은 생명인데 정록 생명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구분을 못해요. 아 그럼 뭐,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구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보여요? 네, 밝은색, 갈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나 노란색 잘 보이겠네?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는 네. 어느 정도 색깔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그래서 잘 보여? 저도 이거 애견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나중 돼서야 알았어요. 저도 그냥 생명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많이들 네. 모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를 이제 장난감도 될 수 있으면 색깔 있는 거. 그렇죠. 노란색하고 파란색 맞아요. 이 색깔을 해주면 그 지면에 있는 거하고 구분을 하기가 쉽죠. 네. 아하, 좋네요. 저 그래서 오늘 강아지들에게 구분하라고 내가 노란색. 유독 튈 거예요. 유독 튀죠. 유독 튀어. 너무 잘 보이죠. 네. 강아지들아, 나를 따르라.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 이것만 더 맞추시면 됩니다. 자, 반려견의 집은 무조건 넓은 것이 좋다? 아니다. 아니다. 과연 그럴까? 아니 이왕이면 좀 잔디 있고 마당 있고 그런 데가 좋은데. 아 그거 집 그거는 마당이고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강아지가 자는 집. 아 함정에서도 빠져나오시네. 정답입니다. 우와. 와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네. 너무 자신 있게. 일단 가져가시고. 설명. 보통 강아지도 우리가 캣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캣넬 네. 뭐 케이지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강아지를 캣넬 안에 놔두면은 가둬둔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어릴 때부터 안고 자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캣넬이나 케이지 생활을 하면 답답하게 느끼는 것 많은데 오히려 그 안에서 적응을 하면 훨씬 맞아. 편안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뭐 애견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은 거의 강아지를 캣넬 관리를 많이 해요. 아... 네. 왜냐하면 늑대들 야생에서 왜 개들이 늑대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늑대들이 야생에서 보면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땅굴을 파요. 아... 땅굴을 파는데 그것도 자기 몸에 딱 맞게 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거든요. 그 습성이 강아지들한테도 남아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딱 맞는 공간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죠, 강아지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우리 테리도 제가 이제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캣넬에 가서 쉬더라고요. 자기가 아. 찾아서 스스로. 거기가 아늑한지. 네. 아. 그렇지. 또 배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이제 캣넬 이제 우리 반려견하고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이거를 정했을 때 딱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몸을 돌릴 수 있는 사이즈. 그 정도면. 그 정도만. 그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확연히 다르네요. 저는 네. 무조건 조금 넓어야 그쵸, 평소 넓은 거 뭐 이런 거 답답하지 않고 아이가 마당도 있고 평소도 넓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오히려 강아지에게 편한 거는 딱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딱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가 좋다는 아늑한 거. 거. 네. 아늑한 거. 아니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전문가세요. 빵빵하세요. 그러면 저도 강아지 키울 자격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강아지를 키우실 때 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이제 챙겨서 네, 강아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배고파요. 네, 빨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반려견 지식이 정말 네. 와, 너무 많이 잘 갖추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나보다 더 잘. 내가 보기엔 그,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니, 이따 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너무 뻔한 거. 이거를 어디 가서 딱 그런 걸 물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는데. 그냥 저는 좋아서 그냥 했거든요. 강아지가 좋아서요? 네,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다른 친구들 너 왜 했니?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내가 너무 몰라서 우리 강아지가 나쁜 버릇이 생겼고 끝까지 제가 책임지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훈련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멋있네. 저는 장현 훈련사님 혹시 그런 거예요? 저요? 저는 때는 바이오론. 근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강아지 보이면 사진 찍고 강아지 보이면 찍고 몇 장을 찍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요 사진 보이면서 이 개는 요크셔 테리어고 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훈련사의 길이야. 아, 뭔가 있네. 이게 멋있잖아. 이렇게 멋있네. 아, 멋있네. 소장님이. 아, 야, 이런 멋있는 그게 그러니까, 있어야 돼. 네. 계기가 멋있는, 있어야 되는 거야. 소장님 계기는? 저는 그냥 좋아서. 개친화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아, 네. 그냥 아, 좋아서 귀여워. 했는데. 우리는 배가 고프시죠? 그래. 아, 이거 뭐예요? 아, 강아지들도 능이백숙. 능계탕. 그래서 소장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어렵게 능이백숙을. 와, 이거 몸에 좋은 거잖아. 네. 완전 몸에 좋은 거. 힘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들도 이제 밥 챙겨줄까요? 네. 네. 좀 다르네요. 아이쿠. 역시 기다려라.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아, 지금 꼴찌네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테리도 기다려. 둘 다 기다려. 테리 앉아. 아, 안 먹어. 안 먹어. 옳지, 먹어. 근데 확실히 훈련사니까 틀리네. 밥 주는 것도. 아이들 밥 줄 때 기다려를 시켰잖아요. 네. 그래, 기다려를 시켰을 때 우리 쌤이, 혁이가 딱 먹으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울강이가 딱 선생님을 딱 쳐다봤을 때 아이컨택이 딱 이루어졌을 때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게 있었어요? 숨은 의도가 다 있죠. 야, 몰랐네. 예, 일반 보호자님들은 강아지 밥 주면서 기다려 시켜놓고 밥만 보고 있지, 애들. 애들 밥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 세고 주는 사람, 어떤 사람 뭐 방에 들어갔다 와도 기다린다 그러는 그래봐야 아이들이 식탐밖에 안 생겨. 아이컨택, 아이컨택. 밥을 줄 때 기다려 하는 거는 아이컨택 하기 위한 거지. 몰랐어요. 식사 예절이 아니거든. 아, 아이컨택. 아이컨택.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되게 기쁘다. 보호자님의 눈을 쳐다보면 좋다. 나도 좋은... 신랑한테 밥을 차려줄 때 기다려. 그러면서 너 아이컨택을 좀 해. 기다리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언니 안 쳐다보고 언니 쳐다볼 때까지. 아, 쳐다볼 때까지. 기다려. 이런 밥을 줘야겠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쓰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가. 다시 가를 오더라고요. 문화재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에 반려견하고 같이 호랑이에 저렇게 딱 올려가지고 흔드는 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뜨는 부부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 그림에 사람 더 있는데? 와, 지금 굉장히 그게 좋은 거죠? 살려라! 울랑이!